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희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중한 매물을 가져갔어요. 정말 가져오기 힘든 매물인데 2020년식 G4 렉스턴 2.24륜 헤리티지입니다. 검정색 모델이고 내장재가 브라운 내장재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해놨기 때문에 검정색의 브라운 시트 찾기도 힘든데 2020년에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부품까지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도 없고 아주 끝내주는 차량이니까요. 저와 함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 매일매일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용도 이력도 없는 SUV G4 렉스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데 굉장히 커요. 아, 웅장합니다. 이제 모합이 동급에 있는 게 이제 모합이죠. 모합인데 모합이 좀 가격이 이 정도 스펙이면은 좀 비싸기 때문에 G4 렉스턴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뭐 싸서 이런 게 아니고 가성비가 같은 동급이면은 이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옵션 좋고 키로수 짧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가성비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중고차 다둥이차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자, 이 차 굉장히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가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네트 보시죠. 본네트 깨끗하죠? 본네트 깔끔하고 라이트. 자, 그릴 바뀌었죠? 신형 그릴입니다. 신형 그릴. 그리고 밑에 범퍼까지 깔끔합니다. 자, 왼쪽 라인부터 볼게요. 왼쪽 라인 보시면 움푹도 없이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자, 4만 킬로 정도 되는 차량인데 타이어 교환해 놓으신 겁니다. 자,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휠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깔끔하게 20인치 휠이라 그런지 확실히 커 보이네요. 딱 봐도. 자, 사이드 스텝도 있고. 자, 포트로닉 4륜입니다. 4륜. 자, 왼쪽 뒤에서 전면 모습 보시면 깨끗하죠? 아, 유리막으로 해놓으셨었나? 다 비치네, 다 비쳐. 자, 앞에 차가 보여요. 산타페 팀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뒤에 타이어. 뒤에 타이어도 남아있어요.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자, 휠, 크롬휠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 살짝 보여드릴까? 자,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이죠? 자,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입니다. 짜자잔. 보이십니까? 굉장히 넓죠. 자, 버튼도 깨끗하고. 저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어떠십니까? 의자를 한번 접어볼게요. 일단 접어서 또 보시면 틀리거든요. 이렇게 여기 가니쉬가 되어 있어서 평탄화해서 차박용으로도 쓰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SUV입니다. 진짜. 뒤에 커튼도 해놓으셨네요. 커튼도 해놓으셨고. 자, 오른쪽 라인 한번 볼까요? 오른쪽 라인.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죠. 자, 목격도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 자, 휠 20인치 휠 까진도 없이 관리 정말 잘 됐고요.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자, 앞에 마찬가지로 휠 기스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 자,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 있습니다. 자, 왼쪽 라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뒤로 쭉 보시면 자, 문턱도 없죠. 너무너무 멋집니다. 너무너무 멋져. 자, 앞에 이 차 옵션 설명하기 전에 이 패밀리카 이 캠핑용 카로서 과연 적합한지 폴딩부터 해볼게요. 뒤로 가서. 자, 브라운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 자, 폴딩부터. 어, 옆에 좀 올려야겠다. 이쪽에 전동 시트, 조수석도 전동 시트입니다. 자, 이렇게 열리고 보시면 이렇게 접혔죠? 접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 자, 완벽히. 자, 이 폴딩 버튼 말고 앞쪽에 있는 이 손잡이를 당겨주면은 완벽히 눕힐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저쪽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반대편도 이렇게 폴딩 해서 올리면 자,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넓어요. 이거 빼면 됩니다. 이거 빠져요. 다 빠지는 거예요. 빼볼까? 자, 이렇게 어우, 차를 해체를 하게 됐네. 자, 이렇게
조금 이따 다시 떠넣으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차박하기에는 최고죠. 이런 차가 어디서 저렇게 접혀가지고. 자, 완벽한 차량이고요. 자, 가니쉬도 뗄 수 있어요. 이것도 가니쉬도 뗄 수 있는 차량이고. 자, 이제 앞에 가서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건 차박인데 흥분해서, 아, 우리 아이들과 나도 캠핑을 가고 싶어가지고 흥분해서 뒤에부터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자, 너무 좋습니다. 자, 브라운 내장재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됐고요. 퍼들 램프도 있네요. G4 렉스턴 보이시나요? 렉스턴 딱 나오고, 그리고 전동 시트 작동 잘 되죠? 그리고 역시 20년식이라 연식이 얼마 안 돼서 이 시트 컨디션 보세요. 자, 너무 좋죠? 주름도 없어요. 주름도 없고 숨 죽은 것도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옵션도 굉장히 많아요. 투쿠방 센서도 있고 차선이다. 전동 트렁크 버튼도 있고 후측방도 있고 전방 후방 센서 소리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옆에 요 매트도 깔아놨네요. 지포렉스턴에 맞는 매트도 깔아놓고 앰비언트도 있고 룸미너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아, 그 트렁크를 열어놨더니 천정을 보여주고 트렁크 열어놨더니 천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4륜 조절 가능하고요. 전자 파킹 오토홀드 세트죠. 키도 두 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 굉장히 깨끗하죠. 조수석은 더 타는 게 흔적이 없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키로수 44,274km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2020년에 등록이 된 G4 렉스턴입니다. 2.2 4륜 헤리티지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뭐 차박하기엔 최고죠. 의자가 다 접힙니다. 완벽하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 확보해서 쓰실 수 있고요. 키로수는 44,000km 됐습니다. 44,000km 되었고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 그다음에 전동 시트, 프로토 에어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루밀라 하이패스까지 브라운 내장재가 추가 옵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 제가 2,99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연락 주신 분이 임자가 될 겁니다. 용도 이력도 없는 G4 렉스턴, 완벽한 G4 렉스턴을 2,9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